안녕하십니까. 준벅TV의 준벅입니다. 오늘 제가 갑자기 나무를, 단풍나무를 보던 도중에 아주 특이한 사마귀를 발견을 했어요.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사마귀와 좀 다를 수 있어요. 지역 특성, 남부쪽, 원래 남부쪽 지방에 많이 존재하는 사마귀인데요. 일단은 엉덩이가 되게 특이하죠. 머리, 가슴, 배가 뒤로 말려 있습니다. 이 사막의 이름은 넓적배 사막이에요. 그래서 저희 보통 한국에는 뭐 왕사막이, 그다음 사막이, 좀사막이, 넓적배 사막이 뭐 등등 뭐 여러 종류의 사막이, 꽃사막이 뭐 이렇게 등등 여러 사막이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생김새가 좀 매우 특이해요. 꽃사막이와 같이 생김새가 매우 특이한 사막입니다. 이게 지금 다 큰 게 아니에요.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종영 정도 되네요. 그래서 보통 사마귀 같은 경우는 불안전변태의 곤충이기 때문에 1령, 2령, 3령, 4령, 5령, 뭐 성충 이런 식으로 갑니다. 번데기 시기가 없죠, 한마디로. 그래서 보통 사마귀는 그렇죠, 한 해살이 곤충이고요. 1년에 보통 1회 발생을 하죠. 그러면서 겨울에는 도망가네요. 내 가슴에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드릴 텐데, 저쪽 부분이 이제 날개예요. 근데 아직 성충이 아니기 때문에 날개 모양이 저 모양이고, 성충이 되면은 완벽한 이제 날개가 뒤쪽으로 펴지게 됩니다. 신기하죠? 사막이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지. 저 쳐다보네요.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막이 눈은 다섯 개예요. 별이 다섯 개! 이렇게 오늘은 갑작스럽게 발견한 넓적배 사마귀를 관찰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곤충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점점 위로 올라가서 찍기 힘드네요. 다음에 봐요.